우리가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열다섯 광야를 지난 사람이 아 진짜 성전 짓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집을 지을 마음이 생겼더니 오늘 이제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전쟁에 이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뭐 공부고 회사하고 뭐 부부관계고 하다못해 싸움을 해도 다 이기고 싶잖아요. 뭐 목회도 다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 뭐 이런 세미나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임 목사가 미국 신학교에 사실 이제 장학금, 성적 장학금하고 생활 장학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당연히 갈줄 알고 집도 다 처분해서 요새 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로 제가 이렇게 손녀딸들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들이 어찌나 싸워대는지 그냥 제가 정신이 다 없는데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오래전에 그 할인 티켓으로 다 끊어놔가지고 이번 주일이 떠나는 날이에요. 근데 비자가 딱 거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2차였는데 2차까지 다 거절이 됐습니다. 목사들이 미국에 가면 다 눌러앉기 때문에 이번엔 특별히 10명 중에 9명은 이제 다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학금을 너무나 다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믿어 의심치 않고 집까지 다 처분을 하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우리 사위가 이제 한 번도 학교나 대학교나 무슨 신학교 이런 걸 떨어져 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 아이는 재수생 모임 출신인데다가 또 헌신도 빨리 했고 결혼도 빨리 했고 또 예쁜 딸도 둘도 빨리빨리 낳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비자가 떨어진 것이 인생에 굉장히 이렇게 그 거절감을 맛본 이제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진 날 가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니까 오늘은 좀 가만 계셔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다 한다고 머리로 다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내려온다. 근데 그거 얼마나 이제 쇼크인지 저희 어머니가 아들 못 낳아서 받은 충격이 뭐 이럴까요? 이래가면서 막 그거하고 막 비교를 하면서 멘붕이 이제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된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동안 등장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안된거 하나 생겼다고 내가 막 너무 좋아하라 그러면서 설교에 써야지 내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정말 그 1차 때도 이제 비자 하는 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도 또 하는 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지고 실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데 굉장히 그 비자가 거절됐잖아요. 굉장히 말씀이 계속 수상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안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제 이기게 하시는데 다 이기고 싶은데 그 이기지 못할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그 제가 영원한 그 복에 영원한 저기 뭐야 그 복을 위한 이런 어떤 기도는 지금의 복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반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 지금의 복을 구하니까 안된 일이 많아 보이지만은 이것들이 어떻게 남녀께서 선을 이룰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게 하시는 전쟁이 있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있는데 이기게 하시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박신 김신 해가면서 대통령의 마음을 그렇게 살피려고 하지만 또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알아봤자 우리가 또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여호와의 마음은 이제 정말 우리가 알면은 우리 주님은 정말 믿을 수가 있는 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모압, 뭐 그냥 에돔, 소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이겼는지 오늘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다 알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어떻게 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전도만 하면 굴복했다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저마다 각각 다른데 모두 다르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이겼나, 누구를 이겼는가. 첫째, 첫 번째 대지에 이 세 가지 수대지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것은 모성의 굴레를 분별했다는 뜻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예. 그리고 그 후에는 사무엘상 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부스 족속을 치고 난 후에 일이에요. 이게 연대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유가 생겨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늘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그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아니 이 전쟁 끝나고 나는 그 두로가 지어준 백향목 궁에서 니나 너하고 놀아야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언제나 치열한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이 일만 끝나면 좀 놀아야지, 어디를 가야지. 예, 내가 이 남편만 돌아오면 정말 나는 이제 목자를 내려놓을 거야, 뭐 이런 거. 이번에 애가 대학교 입학 시험이면 내년에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을 거야. 그죠? 평생이 근데 제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일관성인 것 같다. 업다운이 없는 게 믿음인 것 같다고. 예. 절 보면 그 생각이 좀 든다고. 부족한 게 많은데 아마도 이제 그거가 아닐까 이제 싶어. 그러니까 언제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블레셋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이제 도시인 거죠. 블레셋은 누구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삼손도 그랬고 삼갈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힘들었고 심지어 지금 가장 최근에는 사울이 평생 블레셋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드디어는 블레셋에 의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또 말기수아까지 블레셋에 이제 의해서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이겨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적이에요. 블레셋 하면 다들 뒤로 나가 넘어지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히기 위하여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이스라엘에게 붙여준 족속이에요. 그런데 철천지 원수를 이제 그 블레셋을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고 주님과 연합을 하니까 그 힘든 블레셋을 치러 갔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스라엘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쳐야 되니까 쳐러 갔어요. 그냥 내가 치러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 요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메대감마 하나 치니까 다 무너졌어요. 예, 그 사람들은 전쟁할 의욕도 없어요. 갑자기 그 강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모성의 굴레, 이 저기 메대감마는 모성의 굴레라는 뜻이 있고요. 블레셋 다섯 개 성읍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이 가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가드 하나, 중심되는 거 하나 물리치니까 다른 성읍들이 그냥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모성의 굴레라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가족, 우리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가족이에요. 가족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가족 문제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모성의 굴레라 그랬으니까 이 어머니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굴레야. 어머니는 우리한테 굴레예요. 아주 이래저래 굴레예요. 무서워서 굴레가 아니고 정말 불쌍해서 굴레고 집착해서 굴레예요. 그래서 블레셋처럼 참으로 지독한 이 사단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머니들이 내가 너 때문에 산다고 하니까 우리 죽어 그냥. 결혼하고 났는데도 맨날 너 때문에 산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집착하는 건 사랑을 넘어서 진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이제 아버지보다 어머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되고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 어머니 때문에 가족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목사님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지 말라. 요새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무섭다. 여자들이 남자를 때려준다. 여자들이 바람핀다.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82세 이번에 이제 상담을 하나 이제 메일을 받았어요. 82세인 시아버님이 77세이신 시어머니를 쇠지팡이로 입술과 팔을 때려서,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척추 수술, 인공관절 수술 다 받으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신데 팔이 퉁퉁 붓고 입술이 다 터지고 온몸이 그냥 말이 아니신데, 이 시아버지는 쓰레기 그냥 그 통을 던져가지고 또 쓰레기까지 다 흩어놓고 식탁 의자를 부숴가지고 그걸로 시어머니를 또 때리신 적도 있대요. 근데 이 80이 넘었으니까 이 일이 평생 계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물리칠 수 없는 블레셋, 얼마나 무서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기가 그 시아버지 위해서 15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 아버지를 이혼시켜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를 이혼시켜야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이 블레셋을 누가 가서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에 참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지요. 물론 제 말씀을 듣는 며느리가 문제점을 이제 알고 이제 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점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데 이 아들들은 그 문제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안 들으면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40년 된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40년 된 권사님인데 그렇게 카지노를 댕기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죄책감을 날마다 느끼고 매번 회개하신다고 하면서도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말리냐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카지노 가는 거를 싫어하시는데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어머님이 싸우실 때마다 좀 말 대꾸를 안 하면 덜 맞으실 텐데 그렇게 또 대꾸를 해댄다는 거예요. 더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이제 그 교회 다니신 지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도 믿음이 없으시고 교회는 정치 얘기하러 댕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보면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카지노 당장 끊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끊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맞아도 깨닫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피해서 지금 며느리 집에 와 있는데도 카지노를 데려다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운전을 못하는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 손자들 보기에 너무나 안 좋아서 정말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응? 눈치가 보여서 어디 살겠냐. 내가 매를 맞아도 내 남편한테 가서 카지노를 가야 되겠다. 이러신다는 거. 그 시어머니는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웃자고. 응. 때린 사람이 잘못했지만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주먹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무서워하는 블레셋을요 이렇게 말씀으로 지혜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 매를 괜히 맞는 게 아니고 또 뭐 맞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안 맞아보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맞아봤어요. 여러분, 저를 때릴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비참함을 정말 그 겪을 때로 이제 겪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저를 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저를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목회는 제 남편이 훈련해 준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원된 것이 블레셋이 무너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남편이 구원이 됐잖아요. 정말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한 사람이 구원이 되니까 그냥 줄줄이 구원이 돼서 여러분들까지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진짜 매를 한번 맞으면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맞았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서 화를 낸다 그러면 그때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와 나갈 때와 안 나갈 때 이거를 너무나 너무나 이제 한 번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게 뭡니까? 40년 동안 권사님을 하시면서 여성 목회는 블레셋보다 더 어려운 현장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박완서 씨가 자기가 그 휘청거리는 오후로 굉장히 그 베스트 작가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업 작가를 하셔야 되지 않냐고 작업실 하나 마련해서 그때 자기는 겸업 작가를 한다. 왜냐하면 난 주부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부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겸업 작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뭐 유명한 대학교 국문과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작업실 하나 뭐 어디 당선 하나 됐다고 작업실 하나 얻어가지고 맨날 거기 틀어박혀 있으면 좋은 글이 나오겠느냐. 이거하고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도 신학교를 어저께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신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은 하나도 목회를 안 하고 정말 찌질하게 보이던 친구들이 다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던 친구들은 다 찌질한 친구들의 참모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삶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론으로 이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거는 팔을 끊어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팔을 끊어내도 입으로 한대요. 도박을 팔을 다 잘라내도 혓바닥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소원이라고 아들을 스펙 좋은 자매와 불신결혼을 시키시고 갔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구원받는 게 내가 소원이다 이러셔야지 지금 무슨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스펙 좋은 며느리하고 결혼시키실 일이 있느냐고.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그 결혼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들 부부가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어머니가 결혼하라 그러니까 또 했어. 이 모성의 굴레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삶의 목적이 상실이 되어서 아내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무책임한 믿음을 줄 수 없는 무책임한 삶을 살았다면서 예, 이제 회개하는 나눔을 읽었어요. 예, 결국 10년 만에 결론이 예, 그러니까 당장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 제가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도 방에서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불신결혼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성의 굴레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또 결혼하라 그러니까 또 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은 어머니 한 사람이 자기를 직시하면 다른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매 맞고 안 맞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굳세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안 속고 식구들이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다 힘들다고 가정을 버리고 또 아니면 살아도 내가 너 때문에 산다고 그냥 내가 너 때문에 산다고 그런 집이 또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혼자가 됐는데 그냥 맨날 어디도 못 나가고 믿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애들한테 그랬겠어요. 응?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사는데 왜 공부 안 하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 정말 그런 치사스러운 얘기는 해본 적이 없네. 아 정말 내가 그냥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지 뭘 애들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머니들은 예 그게 모성의 굴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중심 잡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가정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가 중요하고 가정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늘 아버지를 다뤘는데 오늘은 어머니를 좀 다뤄보는 나눠보는 좀 그런 나눔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모압을 이겼어요. 이거는 악한 자와 약한 자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예. 이 저기 말씀을 좀 띄워 주세요. 예. 이 모압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동침해서 나온,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에 10대 이상 못 들어오는 그런 이제 그 모압인데 거기에서 룻이 나왔죠, 그죠? 예, 룻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쪽으로 피난 갔을 때 구속사의 인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부모를 모압 왕한테 맡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모압을 다 죽이지는 않고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분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살인과 뭘 다 그렇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하고 이상한 집이라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으로 모두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정관념 내려놓고 인정하게 도와달라고 우선 그거를 이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택자를 분별했나요? 첫째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했어요. 예, 땅에 엎드러지게 했어요.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비참함을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좀 쉬워요. 근데 자기가 막 죄를 많이 지었다, 살인, 음란, 우상 이거를 다 지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정말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서 그냥 딱 엎드러지는 거죠. 땅에 엎드러지는 거죠.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이제 그 회개하는 이 사람을 이제 다윗은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땅에 엎드려져서 분별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을까요?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하나요? 죽여야 하나요? 살려야 하나요? 다윗은 모압 사람 중에 기준이 되는 줄,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살릴 사람을 선택했는데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무슨 뜻인가 하면 키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능력은 신장이에요. 신장이 큰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 엎드러졌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 줄 길이의 사람은 키가 조그마니까 그냥 자기의 죄를 보면서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딱 엎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 아니면 의인만 있을 뿐인데 100%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만 살려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3분의 1이 100%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9.9% 죄는 없어요. 100% 죄인, 100% 의인.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 줄은 죄인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의인인 거죠. 사단의 종노릇하는 힘과 돈과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이제 연약한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연약한 것이 100%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도 그 다음에 모압 앞에 조공을 드렸잖아요. 지금 조공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회개했으면 이스라엘 군대로 와서 귀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귀화를 하지 아니하고 모압 쪽에 있으면서 조공만 드리면서 한쪽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한쪽은 교회를 와도 그냥 한쪽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헌금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 그랬어요. 악함과 연약함을 이제 분별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악한 자와 연약한 자를 분별합니까? 예, 자기의 사실 비천함을 알아야 그 분별합니다. 나는 분별하기 이전에 나는 약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예. 진짜 사람은 악한 것 같아요. 요새 윤일병 고문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해. 28사단. 근데 우리 아들을 군대를 보내놨는데 그렇게 고문을 하면서 치약 한 통을 다 먹이고
그냥 저기 말 눕혀놓고는 페트병으로 1.5리터 물을 들이붓고 가래침을 뱉고 핥아먹으라고 그러지를 않는가. 근데 그게 다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아무 죄의식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 고문을 받은 부하는 또 고문을 하고, 그 고문을 받은 부하가 또 고문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위한테 물어보니까 군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다 치약 먹이고 뭐하고 그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들을 어떻게 군대를 보내겠어요? 이러면은. 참,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악한지 악한지, 그 악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셋째는 소바를 물리쳤어요. 이거는 자기 권세를 원칙으로 물리친 거예요. 3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와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소바왕 하다데셀은요, 태양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신인 거예요. 예. 재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데셀에게 원칙이란 없어요. 자기의 권세를 넘보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이제 권세가, 자기 권세가 침해당한 것 때문에 자기의 기념비를 회복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에요. 다윗은 약속의 말씀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호하게 응징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 권세는 이제 원칙으로, 말씀의 원칙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과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말은 지금으로 보면 벤츠, BMW, 자동차에 해당하는 얼마 대단한 재산인데 1700필에 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17장 18절에 말을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뜻이니까 그 초계같이 여기고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었어요. 근데 이 하다데셀 소바가 너무 강국이 돼서 아람 사람들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우러 온 사람들을 이제 작은 유익을 위하여 악인과 손잡는 이 모든 손잡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또 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이 아람 사람까지 이렇게 덧붙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쳤으니까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죠.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게 다윗이 자기가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7절에도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았어요. 하다데셀이 권세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신복들이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어요. 다 인마이 포켓하고 있어요. 다 부정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부하들은 꼭 이렇게 부정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세를,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권세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자기 권세가 아닌, 인생의 목적이 자기 권세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권세를 가진 사람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욕심 가진 사람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겪어보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학위를 딸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어떤 사람하고 전쟁을 해도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이제 그 사단의 전략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뭡니까? 아무리 완전한 사람도 거기서 틈을 보이는 틈이 있어요. 틈이. 그 틈을, 그러니까 블레셋에겐 요렇게 대하고 모압에겐 요렇게 대하고 소바에는 요렇게 대하고 그게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예,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그러진 않죠. 제가 당당할 때는 정말 당당하죠. 이게 우선순위와 질서를 다 아니까 그게 분별이 딱딱 되는 거예요. 항상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어디선 당당하고 어디서는 자기의 그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밖에 나가서는 비굴 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이 모압과 이제 이런 데가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 사단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예.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 저에게 예, 그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저에게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냥 제가 가가지고 복음 제시만 했는데 이 그 집사 시절에 예, 제가 전도를 했더니 우리가 지금 추도 예배를 보는데 뭐 무슨 제사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와서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봐서 그날 복음 제시를 했더니 그날 그냥 30명 영접을 했어요. 집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모압 에돔 블레셋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를 제가 한 거라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30명 무너뜨리고 집에 오면 그냥 딱 우리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자기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가? 말씀의 원칙.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큰 두 번째는 다윗에게 이제 지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질과 명성을 더하게 하십니다. 7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다윗에게 금방패를 빼앗아서 이제 저기 금방패가 생기고 8절에는 매우 많은 옷을 빼앗게 되고 10절에도 은그릇 금그릇 노그릇을 가지고 오고 또 이제 12절에도 보면은 모든 노력한 것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물질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자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이 다윗에게 오게 하셨어요. 다윗은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이 그걸 조금 내려놓게 하겠다고 네 집을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서부터 이제 물질에 많이 초연해졌어요. 그래서 조공을 받아도 말 천칙 700피를 사로잡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금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아 좋아라 이제 나 성전 안 짓고 마음대로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성전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성전 지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곳곳에서 재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전 지을 마음만 가져도 전쟁마다 이 다 재물이 생겨. 금방패 그냥 노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냥 조공 이걸 경험해 보셨어요? 예, 정말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질이 안 오는 것도 이렇게 다 예,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길 때가 있고 다윗도 광야를 그냥 댕겼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이 없이 댕길 때가 있는데 나중에 그 진심을 보시고 이제 왜 그 물질이 생길 때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주어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에 물질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물질에 투명하지 못하고 재물에 투명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나 신뢰를 못 받아요. 그거는 뭐 주의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물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초연해야지. 예. 영혼 구원 때문에 줄기차게 왔고 우리들 교회가 물질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 그 구원이 되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잖아요. 그분들이 아낌없이 정말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아낌없이 헌금을 해서 어느 날 그냥 이 성전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성전이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성전이 어느 날 썩 지어졌어요. 그냥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마당 도인은 다윗이 그 무서운 하다데스를 물리쳐 주니까 저절로 돈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또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우리들 교회를 다닌다더라. 어떻게 다니지? 예. 싸워서 얻은거나 그냥 오부지리로 얻은 것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 하나님께 다 드렸대. 이 모든 걸 여호와께 드렸다고 합니다. 예. 여호와께 예, 모든 이 재물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합니다. 13절 14절은 또 에돔의 18,000명을 쳐죽여서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지금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에돔은 그냥 블레셋과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옛날에 같은 믿음의 식구였는데 야곱과 에서 족속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믿지 않고 힘들게 하는 고향 족속이에요. 근데 이런 에돔은요 바위에 집을 짓고 견고하게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교만한 사람이 종류와 장르가 다른데 굉장히 회사에서 우두머리직에 계신 분이 그 부하 직원에 대한 승진 추천을 했는데 이 회사가 굉장한 회사예요. 근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몇 안 되는 승진자로 승진이 돼가지고 이제 부하한테 너무나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하 직원은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도 고마움을 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다 접고 점심이나 한번 사라고 나갔더니 점심값도 안 내고 더치페이를 이제 하자고 그러고 커피는 당연히 이제 상사가 사야 되는 거. 그렇게 이거를 목장에서 나눴는지 정말 내가 분한 거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건 뇌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런 인간은 승진이 되면 안 돼요. 누군지 모르니까. 정말 승진이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에돔이 무너질 수가 있지? 예, 이거는 여러분들의 교만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다 드렸어요. 물질도 명성도 모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물질과 명성에 대한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이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로 가나 이기는 거예요. 15절서부터 18절까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바는 사관이 되고 아이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분하야는 그렛산과 브렛살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의 기준은 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공평과 정의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차별이 없고 정직하게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차별이 없고 정직하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 재혼한 부부가 정말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 아워 베이비 이거 차별이 많아서 다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딥다 싸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맨날 그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혼을 하려면 이게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또 차별하는가 보다 하고. 근데 차별은 왜 그렇게 해요?
근데 차별을 안 하게끔 여러분들이 좀 그냥 그 좀 공평과 정의로 이 부부 생활과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는 없는가요? 예.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성애 굴레도 있다고 그랬는데, 모두가 무서운 거 있죠? 이 모성애 굴레가 무서워요. 자기 새끼만 끼고 도니까 남의 새끼는 자꾸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자꾸 이게 남의 새끼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네 새끼인데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내 새끼인데 또 네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새끼만 끼고 돌잖아요. 차별을 많이 해요. 자, 다윗이 이제 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공동체에 이제 부하들을 조직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우리들 교회는 왜 조직이 없는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통일왕국의 왕이 이제 되었어요.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야지 이제 참모를 이제 조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우리도 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도 그렇다고 우리 조직이 없는 거 아닌데, 우리들 교회가 워낙 특세 부흥에 이런 거 뭐 이렇게 주중공부 뭐 철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조직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이제 여기 사관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울의 부하들은 다 군인이었는데, 이제 일반 여기 이제 평신도들도 들어오고 사관과 서기관 기록해야 될 필요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그 관할해야 될 리더도 이제 필요해요. 근데 왜 이렇게 참모가 적은 수일까? 그 다윗 공동체는 너무도 자발적으로 다 들어온 공동체라서 많은 수의 관료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발적으로 하니까. 근데 사울 공동체는 돈 주고 용병을 사왔기 때문에 처음엔 돈 많이 주니까 인기가 있었겠지만은, 돈으로 하는 거는 끝없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하지 않으니까 다 돈으로 다루어 가야 되니까 결국은 사울 공동체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 옆에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 공동체는 말씀 때문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내쫓아도 안 나가요, 다. 말씀 때문에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게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쟁에 지겠습니까? 모두가 용장같이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니까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다윗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완전한 그 공동체는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언약궤가 70년 나갔다 왔으니까 둘 임명했어요. 왜냐하면 기본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압 같은 사람은 버리고 싶지만 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참으로 그 다윗 공동체가, 다윗이 사실 주님 마음에 완전해서 흡족한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제 다윗 공동체까지 힘을 얻고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이제는 우리들 교회식의 가정증수와 말씀 묵상의 목회를 접연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여자남 방식으로 이제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올해 가을에 이제 10월에 처음으로 열고자 해요.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조직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자가 어떤 자리에 어울리는지, 이것은 다윗의 인간론 연구의 결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힘든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냥 정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네, 할렐루야 놀랄루야 하고 이제 좋아할 것밖에 없겠지만은, 정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최초의 왕정을 가졌는데 그렇게 화려찬란한 조직도 있었지만은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 이제 사랑하고 가니까 다윗이, 여러분들이 같이 쭉 읽어왔지만 제가 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까, 그죠?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공동체, 통일왕국의 공동체로 모든 사람들이 보이기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 다윗 공동체를 위해서
이 부족한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가라고 세워주기 위해서 저의 부족한 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금 이렇게 덮어주시고 가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주님은 다 아시고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능력으로 지금 이기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읽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주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기의 비천함을 알고 가니까, 오늘도 이 모든 것에 제가 아무것도 그 졸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볼수록.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고 이렇게 좋아할 그런 제가 군번이 못 되고, 그냥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들 교회를 또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이기게 하는 거가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 그것을 그냥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거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이제 내려놓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와중에서 제일 힘이 되는 게이 공동체, 우리가 같이 주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를 같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갈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의 전쟁은 오늘 모성의 굴레를 분별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대요. 가족이 해결돼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자기 권세를 내려놓고 이제 주의 권세를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성을 내려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 우린 정말 다 같이 주의 백성이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힘든 분들 다 정말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그 자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주의 백성이라는 거, 제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찬양합니다. 빛으로 물을
하신다 그러는데 어머니 입장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굴레에 지금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그리고 이제 원칙을 지키십니까? 자기 권세에 매달려 있으니까. 내가 물질과 명성을 구원 때문에 내려놔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정의와 공의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참 너무나 좋구나 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지, 얼마나 다윗의 부족함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오늘 본문만 봐도 가족의 객관화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자기 권세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지도 못하고 물질과 명성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차별하며 정직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 저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정말 다윗 공동체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제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순전히 여러분 때문에 저를 다 감춰주시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주님 저같이 연약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것 정말 이끌어가 주시니까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정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다 같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낙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함께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렵고 같이 아버지의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골짜기를 같이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 모두 안 되는 사건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일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집마다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성의 굴레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굴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